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조불교 방송의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 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나이의 삶이 소중하고 아름답듯이 그것이 뭐 아무리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요. 다른 사람의 삶 또한 아름답고 값진 것임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 것 같아요. 또한 나의 자유가 중요하듯이 남의 자유도 똑같이 존중해 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름답지 않은가 싶고요. 혹여 또한 남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 자신이 실수를 했을 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 실수를 감싸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름다운 것 같고요. 또 다른 사람의 생각과 언행이 내 생각과 다르다라고 해서 그것을 옳지 않다라고 단정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 너 때문이야 라는 그런 어떤 변명보다는 내가 잘못했어, 내 탓이야 이러면서 어떤 멋쩍은 미소를 지을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닌가 싶고요. 기나긴 인생길에 우리가 1등으로 어떤 결승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억누르기보다는 힘들어하는 이의 손을 잡아주면서요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싶어요. 받을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늘 주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모두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행복 추구하시고요. 기쁨의 어떤 가정 형성할 수 있기를 기원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 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147회자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이제 제법 골짜기의 물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고요. 지난번에 내렸던 눈도 많이 녹아서 아주 응지 아니고서는 눈을 거의 보기가 힘든 그런 어떤 봄의 계절이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금년 들어서 벌써 2월하고도요. 벌써 중순이 넘어가고 있고요. 또 새해에 어떤 곡식의 씨앗을 뿌리기 위한 농부들의 그런 준비도 좀 바빠지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우리 불자님들 가정이 어떤 평안함이 기들길 기원을 드리면서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불설 3세 인과경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과보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봤죠. 과연 전생에 과연 내가 어떻게 지내는가를 보면은 바로 금생에 지금 지내는 것이 전생에 대한 과보고요. 또 우리가 언제 잘 살고 언제 괜찮아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궁금해한다면 바로 지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한 3세 인과경에 질병도 또한 사실 우리가 어떤 원인을 만들어 생긴다라고 했어요. 보면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니르바나다라고 하면 니르바나 바로 끈다 또 분다 그래서 니르바나다 열반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열반이다라고 하면 불어서 끄는 걸 이야기를 하지요. 그럼 뭐를 불어서 끄느냐 이야기예요. 바로 스트레스를 끄고요. 화를 끄고요. 또 우리의 걱정, 근심, 번뇌, 망상을 끄고 이런 것들을 다 불어서 꺼야 된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화를 제대로 끄지를 못한다라고 하면은요. 화가 두 개가 형성이 되기도 하고요. 세 개가 형성이 되기도 하지요. 화를 하나였을 때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요. 심장에 심화가 생기는 것이고요. 또 간에 화가 끼면
바로 간에 화가 되는 것이고요. 또 위에 화가 끼면 위화가 된다라고 하지요. 우리 불교에서는요, 보편적으로 마음을 우리가 잘못 써서 마음을 자제하지 못해서 오는 병이 84%다라고 했어요.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선세 행업병, 과거의 내가 이미 지금의 삶 이전에 어떠한 업장으로서 만들어서 내가 살아왔는가에 의한 어떤 질병이 있을 수 있고요. 현세 실조병이라고 해서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쓰고 어떤 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질병이 올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요. 바로 오는 것은 전부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몸이나 입이나 마음으로 짓는 신구의 세 가지 업력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세 가지 업력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화를 불러일으키느냐 하면은요. 바로 탐욕과 진해와 우치. 바로 세 가지를 우리가 독이다라고 해서 삼독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몸과 입과 뜻이 탐욕과 진해와 우치를 형성함으로 인해서 업장이 형성이 되고요. 그 업이 어떤 화나 스트레스로 형성이 돼가지고 결국 질병을 초래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화를 하나 했을 때 다스리지 못하면요. 두 개가 되는데 두 개가 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염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위에 이제 화가 두 개가 되면 뭐 위화다 이렇게 위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폐 두 개가 되면 폐렴이다. 간에 두 개가 되면 간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또한 두 개였을 때 우리가 또 제대로 다스리질 못한다라고 하면 화가 세 개까지 형성이 되는데요. 화가 세 개가 된다라고 하면 바로 경화를 나타낸다고 해요. 경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달리 보면은 암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결국 마음 잘못 쓰는 데 따라서 스트레스나 어떤 화를 우리가 다스리지는 못해가지고 병이 오는데 또 그런 어떤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병이 오는 그 가운데는 과연 어떠한 내가 원인을 만들어서 병을 만드느냐 하는 3세 인과계에 보면 부처님 말씀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요, 우리가 머리가 아프다라고 할 경우에 보편적으로 우리가 두통이다, 뭐 편두통이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요. 머리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체에서 볼 때 어때요? 윗부분에 해당이 되지요. 그래서 머리가 아픈 경우는 대부분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은요, 하늘의 도와 어떤 진리를 어긴다거나 또한 삐뚤어진 그런 행동을 하거나 또한 가정이나 직장, 뭐 사회 등지에서 어떤 상사나 손윗 사람을 공경하지 않거나 업신여긴다면 머리에 고통이 온다라고 했어요. 특히 가정에서 어른을 올바로 받들지 않는다면 일체 어떤 원만한 성취를 보기가 어렵고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머리가 아픈 증세가 형성이 된다라고 했어요. 다음 이제 목 부위가 아프다라고 할 때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자기의 어떤 성품대로만 움직이고요. 주변 사람들을 의식치 않아요. 자기 뜻대로 한다는 이야기죠. 자기 멋대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한다. 즉 뭐 이겨야 직성이 풀리고 지구는 못 사는 분이 있죠. 또한 대화를 하다가도 어때요? 자기 의견과 뜻이 다르다라고 하면 어떻게든 자기 의견을 합리화시키고요. 그것도 잘 아니 되면은 어때요?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요. 또 쟁론, 싸우는 것까지도 예사로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끊어가면서도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분들이 목에 고통이 오고 매사에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음 이제 복부의 질병이 오는 것은요. 바로 인간의 배, 우리 사람들의 배는 바다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바다는 오염된 강물을 모아서 한 가지의 맛을 이루어낸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오화일미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다섯 군데 강물이 다소 더럽기도 하고 오염된 물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 깨끗한 물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 그렇다라고 해도 결국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한 가지 짠맛이 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어때요? 우리 불자들 보면 각양각색이잖아요. 그래도 불문 안에 들어오면 불법, 하나의 불문 문중이 되는 것인데요. 바로
이렇게 어떤 우리는 바다는 묵묵한 것이 정상인데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미워한다거나요. 또 배척한다거나 또 원망하고 싫어하는 어떤 짜증스러운 마음이 떠나지 않아서 마음이 편치 못하면 장계통에 병이 따르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음 이제 위장에 질병이 오는 분들은요. 위장은 여러 가지 음식물을 모아서 소화를 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잘 받아들여서 이해를 하고 순화롭게 넘기질 못하고요. 불편하고 우울한 마음을 간직한 채 고통을 준 상대나 괴로웠던 일들을 잊어먹지 않고 늘 마음속에 담아놓는다라고 하면 위장병이 온다라고 했어요. 보편적으로 위장병 오시는 분들,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표현을 할 수는 없는데요. 우리 불교학적인 어떤 영향으로 보거나 심리학적인 영향으로 볼 때 보편적으로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요. 관상학적으로 보면은 조금 얼굴 모양이 길거나 아래턱 있는 쪽이 뾰족하신 분들이요. 밤새도록 잠 못 자고 무슨 어려운 일이나 고민점이 있으면 고민들을 하고 이러지 않아요? 이러신 분들이 보면은 잘 체하시고요. 또 식사, 소화, 음식물 소화를 잘 못 시키고 이런 경우인데 마음속에 꽁한 게 있다라고 하면 음식을 먹다라고 해도 먹는 도중에 체하는 수도 있고요. 또 먹고 나면 꼭 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바로 이런 분들은요. 어떤 자신에게 말 한마디라도 싫은 소리를 한다거나 또 고통을 주었다거나라고 하면 그런 일들을 잊지 못하고 늘 마음속에 담아놓기 때문에 위장병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음에 이제 심장병이 생기시는 분들은요. 주위가 못마땅하고 부모, 형제나 또 남편, 아내 이런 자식들의 일들이 마음에 차지 않고 항상 불편한 감정을 놓지 못해서 짜증내거나 원망하거나 이런 싫어하는 어떤 마음이 오래간다라고 하면 심장병이 온다라고 했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저도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고요. 정말 어떤 이치에 꼭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간혹 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누구를 원망하고 싫어하고 짜증내고 뭐 이렇게 하는 마음을 계속 간직하고 있다라고 하면 심장이 어때요? 조여지지 않아요? 운동을 잘 못하지요. 어떤 급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 뭐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결국 혈액을 원활하게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심장인데요.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러다 보면 꽁하는 마음이 많이 가다 보면 어때요? 혈관이 수축이 돼서 심장이 일을 하는데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 아무래도 힘이 드니까 심장에 무리가 가서 병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부처님이 삼세인과경에서 하신 어떤 질병에 대한 말씀이요. 너무 이치에 타당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는 많이 해봅니다. 다음 이제 간장이 약한 분들은요. 재물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낀다거나 원망을 많이 지니고 있거나 또 나가는 돈을 너무 애석하게 여기거나 또 나가는 어떤 돈이나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타산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를 쓰면 꼭 두 개가 돌아오고요. 두 개를 쓰면 꼭 세 개가 늘려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거나 너무 아둥바둥거리고 집착한다는 이야기죠. 또한 항상 금전 때문에 아둥바둥 고통 속에 지낸다면 간장병이 온다라고. 간이 사실 내성적인 분들이에요. 저는 잘은 모르지만 간에 욕심이 많대요. 간에 저장을 한대요. 이걸 발산을 못하고서는요. 간에 전부 재해놓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성적인 분들이나 스트레스가 있는 분들이 이게 스트레스를 제대로 풀지 않으면요. 이런 것들이 간이 전부 보관을 하고 있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간에 무리가 가면 간장병, 뭐 간화, 간염 이런 게 온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또 피로가 겹친다거나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다거나 이렇다라고 하면은 간이 굉장히 약화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처님 말씀이 제가 너무 참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다음에 이제 신장인데요. 신장을 우리가 달리 콩파치라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콩이나 파치를 가리듯이 콩나라 판나라에서 따지기를 좋아하고요. 또 모든 사물들을 자기 나름대로 시시비비를 가린다거나
상대방을 이해하고 유순하게 보안 넘기지를 못한다라고 하면은요, 아무리 올바른 경우라도 상대는 몹시 고통스러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신장병, 즉 콩팥의 질병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예요. 시시이비비 사사건건을 일일이 전부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따지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또 꼭 보면은 말꼬리를 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피곤함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자기 뜻대로 아니 되고 이러다 보면은 사실 꽁한 데도 있고요. 화도 내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신장이 나빠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부처님께서 설하신 3세 인과경에 의한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리신경통은 주위에 힘든 일이나 어려운 문제들을 참아내지 못하고 마음의 못마땅함을 주변 사람들에게 빗대어 옮긴다거나 싫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을 항상 품고 있다면 신경통이 온다. 신경통이라고 하는 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오는 거 아닌가요? 뭐 관절염이나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전 잘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신경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혈액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오는 병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사람이 걱정을 많이 한다거나 꽁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혈관 내에 어떤 콜레스테롤이나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끼다 보면은 원활하게 이게 혈액순환이 안 되고요. 그런 것이 응집이 돼서 나쁜 피들이 고이게 되면 거기에서 형성되는 것이 바로 신경통 같은 계열, 뭐 관절통,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좀 남을 이렇게 호벽한다거나 또 비아냥한다거나 이런 어떤 마음을 쓰다 보면 신경통이 온다라고 하셨고요. 다음 이제 관절통의 질병이 생기는 분들은 바로 잃어버리지 못하고 다쳐진 마음으로 남을 싫어하고 탓하고 또 완전히 단절지어 끊어버리는 마음으로 원한을 맺으면 심한 관절통이 온다. 자기 뜻대로 아니 되면 안 보신다라고 하는 분들 많잖아요. 친구 간에도 그렇고 심지어 부모 형제 간에도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서로 어떤 이해타산을 하고요. 자기의 여건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부모님들도 자식 안 본다 그러기도 하고요. 자식들도 또 부모님의 여건이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부모님 안 본다 그러고요. 친구들도 그러고 사회에서도 많이 그러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항상 마음속에 단절되는 마음으로 원한을 맺는다면 관절통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 이것도 결국은 신경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생각해봐도 어때요? 마음을 꽁한데거나 뭔가 내 뜻대로 아니 돼서 속상한 마음을 많이 지니고 있다 보면요. 여러 군데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또 마음이 안 좋다 보니까 몸도 안 좋아진단 말이죠. 찌뿌둥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병들을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다음 이제 피부병은 재물에 욕심이 많고 또 항상 금전에 애착을 못 버리고 금전 때문에 주변을 원망하고 탓을 하고 또 나름대로 부족함을 느끼고 타인의 환란이나 고통을 무관심하게 예사로 보는 성품을 가진 자가 피부병이 온다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이러면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기쁨으로 샘솟게 돼서 아주 편안함이 형성이 될 수 있지요. 반면에 내가 이런 정도는 차지해두는데 나는 왜 이렇게 신랑이 돈을 못 버는 사람을 만났을까? 또 왜 이렇게 나는 복이 없을까라고 하는 어떤 재물욕 이런 데 빠져서 주변을 원망하고요.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돈이 없는 부모님을 만났을까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심하다 보면 피부병이 온다. 열꽃이 핀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피부에 우리가 스트레스가 쌓이면 사실 그것이 피부의 어떤 열이 돼가지고 병이 올 수도 있고요. 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피부에 뭐 어떤 이상한 피부병 같은 것이 올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다음 이제 치질병에 걸리는 분들이요. 잘못인 줄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막무가내로 우겨대는 불도저형의 고집을 부리는 사람에게 치질이 온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 자기 뜻이 무조건 옳고요. 자기가 하는 것이 타당하고 자기 뜻에 무조건 따라와야 되고요.
자기 뜻대로 따라와 주지 않으면 배척을 하고요. 또 원망심을 가지고 증오심을 가지고 뭐 이런 분들한테 치질병이 온다라고 하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분 나름대로는 얼마나 속이 상하고 안타깝고 하겠어요. 그런 것에서 비롯이 돼가지고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기도 하고요. 다음에 이제 눈병이 생긴다라고 했는데 눈병은 모든 사물을 대함에 있어서 어떤 깊은 뜻이나 가려진 올바른 것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어떤 표면상 나타나는 숫자, 형태 이런 것을 가지고 불만과 마음을 오래도록 지니고 있으면 눈병이 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내면을 봐야 되는데 내면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만 판단하는 경우도 되게 많지요. 경 선사님 말씀을 빌어서 보면요. 선과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선사님께서는 올바른 행동을 하려고 하다 잘못되는 것도 선이고 그러나 자기가 잘못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바르게 되는 그런 악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우리는 그 마음보다는 거칠어로 자기가 보는 눈에서 일어난 일들, 들리는 귀에서 일어난 일들 이런 것만 가지고 서운함을 갖기도 하고요. 속상함을 갖기도 하고요. 또 그런 어떤 나름대로 불만을 오래도록 지니고 있다 보면 눈병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음 이제 사팔뜨기다. 이 눈이 한 곳으로 이렇게 초점이 잘 안 맞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이제 자기 욕심에 차지 않아서 부족함을 느끼고요. 또 유순하게 이해해서 용서하는 그런 원만함을 지니지 못하고 마음으로 눈을 흘겨서 미움을 두면 손자에 대해 이전에 사팔뜨기가 생긴다라고 했어요. 사실 관상학적으로 저도 많이 느끼는 것인데요. 굉장히 그 어려움 속에서 불만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봐주지 못하는 분들 보면요. 눈이 자꾸 이렇게 찢어지는 것 같아요. 또 입도 이렇게 좀 그렇고요. 그런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분들은요. 어때요? 눈이 상당히 동그러지고요. 온화하고 이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이런 것이 쉽게 보면 우리 그 마음에서 형성되는 심상에서 형성되는 어떤 관상학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 못 보는 장님이 되는 분들은요. 어떤 상대를 다시 보지 않겠다라고 등지거나 원수진 채로 2대 이상을 내려가게 되거나 남의 눈을 속이면 4대 안에 장님이 생긴다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을 뭐 다시 보지 않겠다 또 뭐 원수니까 안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다 보면 당연히 눈이 필요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님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가 또 앞이 캄캄하도록 남에게 고통을 주거나 또 그렇게 돼도 역시 그런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지요. 다음 이제 코에 병이 오시는 분들은요. 코는 음식의 냄새를 맡는 기관이잖아요. 사람이나 사물을 판가름하기 좋아하고 코로 음식을 냄새를 맡으면서 뭐 시다, 뭐 이상한 냄새가 난다, 아, 향기롭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듯이 사람이나 사물을 판가름하기 좋아하고요. 또 좋고 싫음을 분별을 해서 받아들이고요. 또 마음을 노출하는 행동을 자주 하게 되면 코에 병이 오고 심한 경우에 자식에게까지 물려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다음 입이나 이제 혀에 병이 생기시는 분들은요. 말을 자제하지 않고 성품에서 우러나는 대로 마구하고 그러니까 자기 인간성이죠. 본성은 뭐 색깔도 냄새도 맛도 없는데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그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 형성되는 자기 감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이런 데에서 마구하고 또 쓸어 담아 감싸는 원만성이 없이 쏘아대거나 또 상대에게 고통 주는 것이 오래되면 병이 생긴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간질 같은 경우도요. 보편적으로 남모르게 죄업을 많이 짓는다거나 또 부모 동기 간의 어떤 학대, 모욕 그리고 간음이나 교묘한 이중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3대 이내에 간질병이 생긴다라고 하네요. 다음 이제
유방, 젖가슴이 뭐 질병이 오는 분들은요, 왼쪽의 경우에는 동기관을 멸시한다거나 천대할 경우에 생긴다라고 했고요. 오른쪽은 조상이나 시부모를 천대하거나 멸시할 경우에 병이 온다라고 했어요. 이게 삼세인과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뭐 참 이게 이치에 닿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의학적으로는 이게 분명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요. 결국 어때요? 우리가 마음씀이나 이런 것을 넉넉하게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형성되는 하나의 방편에 대한, 선방편에 대한 어떤 부처님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오늘 시간이 꽤 많이 갔네요. 우리 불자님들. 사실 손을 잡으면 손이 따뜻해지는 것보다는 마음이 따뜻해져 오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또 밥을 먹으면 신경이 쓰이는 사람보다는 어때요? 함께일 때 더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것 같고요. 걱정해 줄 때 늘 말로만 아껴주고 걱정해 주는 사람보다는 오직 행동으로 묵묵히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좋은 것 같고요. 내가 화났을 때 자존심을 세우면서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보다는 다신 서로 싸우지 말자고 달래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좋고요. 언제나 마음이 따스해서 대하기 편하고 또 만날 때마다 먼저 즐거운 인사를 하는 그런 사람이 좋은 것 같고요. 조그마한 호의에도 고맙다는 인사를 할 줄 아는 사람, 또 틈날 때마다 책을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것 같고요. 전화를 혹여 잘못 걸었을 때 어때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할 줄 아는 그런 사람, 또 잘못 걸린 전화에도 친절한 사람, 또 얼굴에서 훈훈한 미소가 떠나지 않는 사람이 좋은 것 같고요. 또 잘못한 걸 알면 우겨내고 뭐 나 그런 일 없었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보다도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는 사람, 또 자기보다 부족하거나 못한 사람 앞에서도 목에 힘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좋은 것 같고요. 또 비싼 옷이 아니더라도 늘 단정하고 어느 자리에서나 맡은 일에 충실한 사람, 그리고 남에게 말을 하는 대로 자기도 그렇게 살려고 애쓴다거나 자신의 한 말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불자님들, 과연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우리 불자님들 혹여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은요, 청주 BBS 불교 방송국이나 다음 카페 서길봉의 불교세계 남겨주시면요, 본승이 집필한 도서 가운데 한 권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